자, 그럼 이제 민족대표 33인 중에 빅3이자 리더였던 의암 손병희. 자, 이 사람은 이제 천도교 동학에서 출발해서 세 번째 교주가 됐던 사람이에요. 천도교 교주이고 그 유명한 소파 방정환의 장인이에요. 셋째 딸 손용화가 방정환에게 시집을 가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 3.1운동 이후 민족 계몽운동을 좀 많이 주도를 했던 종교예요. 어린이날 행사도 일제시대 때는 천도교가 주관을 해요. 그래서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고요. 청주 출신의 서자예요. 아전의 서자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어릴 때는 좀그 양아치였어요. 어릴 때 약간 그런 건달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았던 이유는 그 어차피 나는 서자여서 과거도 못 본다. 벼슬에도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건달들하고 어울리는 양아치였대요. 그런데 그 뭐냐? 괴산에서요. 수신사를 쥐어팬 적도 있어요. 그 수신사가 하인을 학대한다는 이유로. 근데 그랬다가 1882년 그 손병희는 이제 조카 손천민이 먼저 동학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카 손천민의 권유로 그 동학에 입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 성실한 동학 신자가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충주를 근거지로 했던 그 충이포 도소 대접주가 돼요. 이 대접주 자격으로 이제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를 하고요. 이제 그 북접사령관이 돼요. 남접사령관은 전봉준이에요. 그래서 북접사령관으로 활동해서 전봉준하고 합세해가지고 그 이제 우금치전투에서 패하죠. 그 이후 교주 최시영하고 북접 간부들하고 이제 원산까지 피해갈 정도였어요. 지하 조직이 된 거야. 그때부터 동학은요, 지하 조직이 돼서 그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농민운동이 망한 이후로. 그래서 1898년 최시영이 처형당하면서 사실상 교주가 되고, 그 1901년에 일본으로 망명해요. 이때 일본으로 그 망명해가지고 그 도쿄 외국어학교 조선어 교사로 먹고 살다가, 이때 역관 오세창하고 만나면서, 아까 그 오세창 제가 소개드렸죠? 그 서울신문사 만든 분. 그 사람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개화 사상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천도교는 머리를 자르게 돼요. 이때부터 천도교는 머리를 자르게 돼. 그래서 그 이제 조선하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유학생들이 유치를 하다가, 그 이제 충주 출신의 조선인 부호였기 때문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904년에 진보회를 조직을 해요. 진보회를 조직하고 그 단발연 엉등의 그 개화운동을 일으켜요. 자, 그런데 이때 이용구라는 사람이요, 그 이용구하고 손병준이 그렇게 돼요. 그 진보회가 동학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정부에서 탄압당한 위기에 처하니까, 송병준이 자신들의 조직인 일진회랑 합치면 일제의 힘으로 탄압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용구가 그 이제 일진회 회장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손병희가 그걸 모르다가 그 일진회가 그 을사조약을 지지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이제 이용구하고 송병준을 이제 잘라버려요. 정교 분리해가지고
우리는 이쪽에서 우리는 이쪽에 관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동학에서 잘라버리고, 그때 이제 1906년에 천도교로 이름까지 딱 바꿔요. 그래서 이제 일진의 사람들은 이제 천도교에서 출교 조치 됐잖아요. 출교 조치 돼가지고 지들끼리 교주해가지고 만든 게 시청교예요. 그러다 이제 손병희는 이제 1908년에요. 교주를 박인호한테 넘겨요. 넘긴 이유는 그래야지 자기가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독립운동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들을 그때부터 인수하게 돼요. 보성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현재 고려대학교죠. 동덕여자의수, 현재 동덕여대예요. 현재 동덕여대 그 학교예요. 연예인들 많이 배출한다는 동덕여대. 그래서 3.1운동을 주도했다가 구속기소돼가지고, 원래 손병희는 3년형을 선고받아서 1921년까지 복역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병보석으로 풀려나요. 병보석으로 풀려서 이제 임종을 해요. 뭐냐, 참고로 뭐냐, 손병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무래도 천도교 하기 전부터 원래 자기의 고향 출신이 재산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민간인으로서 최초로 민간인 소유 자동차를 탔던 사람이에요. 손병희가 한국 역사상 민간인으로서 최초로 자동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 나중에 자동차의 역사할 때 언급할 거예요. 심지어 그 차의 이름, 차종이 캐딜락이었어요. 근데 캐딜락, 세단, 당시 시대에는 세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캐딜락을 타고 다녔는데, 고종의 캐딜락보다 자기의 차종이 더 좋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폐하의 자동차보다 더 좋은 것을 탈 수는 없다 해가지고 고종하고 그 차를 서로 바꿔 탔대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뭐냐, 손병희는 1921년에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죽게 되죠. 고문 후유증으로 죽은 거지, 뭐 약간 그런 민족 대표들이 막 변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민족 대표들은 대부분 그런 후유증으로 죽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손병희가 천도교 쪽 대표였다면, 천도교 리더였다면, 그 다음은 개신교 리더였던 남강 이승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남강 이승훈 장로교 목사예요. 이 사람은 장로교 목사이고요. 1864년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유기상 알바, 보부상을 거쳐서 16살 때부터 상인으로 일하기 시작해서 10년 만에 사업으로 성공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1894년에서 1895년까지 있었던 청일전쟁의 메인 스테이지가 평안도였던 탓에 그때까지 벌어놨던 재산을 다 날려요. 전쟁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사업을 잘 했는데 또 러일전쟁이 일어나네? 1905년에? 진짜 이거 일본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승훈 같은 경우는요, 근데 얼마나 사업수완이 좋았냐면요, 자본이 없어가지고 중국하고 인삼 사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그 거부 오삭주를 찾아가서 이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거리낌이 없이 돈을 빌려받고 사업을 했고, 근데 이제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 후유증으로 사업이 망하니까 다시 오삭주한테 가서 다시 자본을 대달라 했더니, 오삭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그 전에 빌린 빚을 무효 처리하고 그 지원을 해준 거예요. 비슷한 일화가 있어요. 그 현대그룹 창업주 정몽 그 정재용한테도. 그래가지고 이승훈이 그래가지고 사업 재개를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업을 잘해가지고 사업 재개를 성공하고 그돈 갖다가요 능참봉직을 사요. 그래서 이제 양반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이제 평안도 출신의 안창호의 그 교육 강연을 들어요. 그러니까 안창호 같은 경우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에 귀국했던 사람이거든요. 을사늑약 체결되고 이제 귀국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각종 그런 강연 활동을 해요. 이때 이 연설을 이승훈이 들은 거야. 그래서 그날로 안창호를 찾아가서 그 신민회에 가입하게 돼요. 여운형하고 조만식도 이 안창호가 끌어들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창호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안창호가 안타까운 것은, 안창호 같은 경우는 3.1운동 그 시점에 흥사단 활동을 하느라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로 갔어요. 임시정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 사건이 터진 날 잡혀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평안도에서 다시 죽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승우는 이제 오산학교, 오산학교 세운데, 현재 오산학교는요, 그 현재 서울 용산구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산학교는 원래 정주에 있다가 그 한국전쟁의 그 영향으로, 그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이제 서울로 피난 와서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그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제 동생이 거기서 수능 봤어요. 그리고 강명의수 이런 학교들을 그 설립을 해요. 강명초등학교가 그 재단인가? 저기 강동구에 있던데. 부배님 동생이에요 하는데, 지금 잠깐만요. 아니, 부배님 동생이에요 하는데, 지금 내가, 나는 그분의 방송을 본 적이 없고요. 그분의 유튜브를 본 적도 없어요. 채널이 있다는 것만 알지. 그리고 저는 그분하고 연관된 점이 없어요. 막그 내가 뭐 야야야야야 크라시아 뭐 내가 뭐 크라시아 그러진 않잖아. 그리고 지금 그분 아프리카 TV 떠났잖아요. 근데 왜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교육 방송을 하진 않잖아요. 그분이 뭐 이제 유튜브에서도 뭐 제재 응? 뭐냐 제재 받아서 생방송 못하면 자기는 이제 자기 개발을 하겠다 뭐 응? 아프리카 TV로 가진 않겠다 그랬는데, 응? 아니, 응? 연관되지도 않은 다른 크리에이터의 그 동생이라고 하면, 응?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내가, 응? 나는 그리고 그분은 안경도 안 썼더만. 아니, 목소리. 그리고 그분은 내가 보니까 그 뭐냐 예전에는 그 방송 장비도 그렇게 고급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뭐냐 그렇게 그 내가 뭐그 된장국 막 이런 된장국 먹방 뭐 이런 거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목소리를 이제 목소리 힘좀덜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이런 목소리를 하는 거지. 참네.
어쨌든 이제 이승우는 안학 사건의 연루가 돼가지고 그 제주도까지 유배를 가게 돼요. 그 유배를 가고요. 그리고 배고인 사건 때문에 유배 중에 또 감옥으로 가가지고 10년형을 언도받고 5년 만에 그 가석방 됐는데, 가석방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러니까 그때 좀그 아마 좀 내보냈을 거야. 그 배고인 사건 때 이제 너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미어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내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승우는 배고인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요. 그래서 3.1운동 때 개신교 대표로 참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미독립선언서 서명했다는 이유로 또 감옥으로 또 끌려가. 그래서 이 배고인 사건의 그 형량까지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족 대표 33명 중에 가장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늦게 출옥하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 세웠던 오산학교 교장으로 이제 말년을 마감을 해요. 그렇고요. 그 이제 민족 대표 33인의 서열을 정할 때도 이 남강 이승훈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밥그릇 가져가려고 싸우니까 떼끼 이 녀석들, 응? 지금 민족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될 판에 자기들 밥그릇이나 찼냐 하면서 손병희를 리더로 추대했던 사람이에요. 박열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쨌든 사업 수완이 좋았던 탓에 그런 민족 대표들을 하나로 딱그 잡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손병희를 확실하게 보좌했던 인물이에요. 그 이제 만해 한용운하고도 좀 친하게 지냈고. 그래서 약간 이런 말을 그 그래서 만해 한용운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니까 개신교인들이 약간 그거 안 좋게 본 거예요. 백범 김구는 이 민족 대표 활동에는 없었어요. 근데 김구 같은 경우는 배고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석방됐을 때요. 근데 이제 이승훈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사업을 좀 잘했던 사람이어서 그 뭐냐 자기가 세웠던 학교들을 어떻게 좀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김구 같은 경우는요, 안학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그 가중 처벌을 받았던 상황이어 가지고 그 양산학교가 강제 폐교됐던 상황이었어요. 김구가 세웠던 학교는 강제 폐교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리고 김구가 아마 그 당시 그 부친상 그 김구 부친상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당시에 좀 활동이 좀 적었던 시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대신에 김구는 임시정부가 세워지자마자 상해로 가서 문지기를 지켜주십시오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이승우는 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있다. 그러면 일본이 종교만 인정하면 일본이라도 상관이 없느냐. 경솔하게 종교부터 따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승우는요, 자기가 죽으면 유해를 땅에 묻지 않고 생리학 표본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의학 연구를 위해서 쓰게 해라 했는데 실행되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그 이승훈의 유언이 그 실행되지 못한 이유는요, 유교적 윤리가 좀 남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래서 고인의 유해를 함부로 생리학 표본으로 만들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는. 자, 그렇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오산학교 화장실이 좀 약간 재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승우는요, 그 1930년에 죽어요.
1919년이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에 있죠. 건국 기념일까지 지내진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그 정부 연도로 따지면 임시정부 수립을 그 1919년을 원년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오산학교가 당시 이제 정주에 있을 때는 재래식 화장실이어 가지고 이제 겨울만 되면 똥이 얼었대요. 그래서 교장이었던 이승훈 본인이 그 얼은 똥을 그 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손수 그 깼다는 일화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재래지 그 푸세식 화장실은요, 그 푸세식 화장실은요, 그 밑에 그 똥을 저장을 해놓잖아요. 근데 겨울 그 이제 원래 그딱그 떨어지는 그 가운데부터 쌓이잖아. 떨어지는 그 가운데부터 쌓이는데 그 겨울이 되면요, 이게 그 가운데만 뚝뚝뚝뚝 쌓여가지고 얼어가지고 쌓이는 거야. 그 쌓여가지고 그 위로 뾰족한 산이 돼요. 근데 그러면요, 그 이제 푸세식에 가면요, 그 가서 이제 그 앉아서 힘을 줘야 되잖아. 근데 그 앉아서 그 힘을 주는 자리에 그 똥으로 된그 얼음산이 그 얼음똥 산이 그 위로 뿍 쌓여있으니까 그 그대로 똥침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도끼를 갖고 와가지고 그 얼음똥을 까야 됐대요. 그거를 교장 선생님이 직접 했다는 거야. 학생을 막 아끼는 마음이 드러나는 좋은 일화였다는. 근데 약간 지금 코를 막아야 되는 그런 일화죠. 그래서 이승훈 선생이 세웠던 이 오산학교는요,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그 학교를 이제 옮긴 거예요. 그 비슷한 케이스로 그 평양에 있던 숭실학교도 그 일제시대 때 강제 폐교된 이후 이제 광복 후 서울에서 다시 시작한 학교예요. 한국전쟁의 여파로 북한을 못 갔어요. 그랬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님의 침묵, 만의 한용운을 한번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만의 한용운. 자,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유한국당이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안보 문제 때문에요. 그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서 그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만내 한용운. 속세 이름은 한유천이에요. 박유천, 한유천. 뭐 아이돌 이름이야. 법명이 용운이고요. 아호가 만해예요. 법명이에요, 용운은. 그래서 그 만해 한용운은요, 충청남도 그 홍성 출신이에요. 이제 올해 중에 홍성군이 홍주시로 승격되거든요. 아마 그 올해 지방선거 행정구역 그 개편 때부터 아마 홍주시로 승격이 될 거예요. 아마 올해 그 행정구역 개편이 아마 올해 지방선거 때될것 같아요. 그 선거구 문제 때문에. 그래서 홍주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용운의 연설. 뭐냐, 우리의 가장 큰 원수, 뭐, 관한 연설이 있는데, 이게 그 야인시대, SBS 영상이라서 저는 여기서 송출은 안 하도록 하겠어요. 손병이요? 손병이에 대해서는, 뭐, 이런, 나름 신사적인 만세운동을 기획을 했다는 거에서는, 기획력은 좋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병희의
그 손병희가요, 그 이제 자기 사위인 방정환의 뜻을 좀 지원을 해줬어요. 사위 방정환을 지원을 해가지고 천도교가 방정환을 지원을 해서 그 어린이날, 현재 어린이날이 있게 한 종교가 천도교예요. 근데 닉네임이 참좀 불러드리긴 좀 뭐하네요. 참고로 동국대학교는요, 만해광장, 만해12 등을 학교 안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업적을 기리고 있고요. 알리지 않고 자수한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 탑고고는 모였는데 민족 대표들이 안 나오니까 그 대표가 가가지고 저기 선생님들 왜안 나오세요? 왜안 나오세요?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받고 탑골공원에 가서 선언서를 읽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년 시절에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불교 서적들을 읽다가 거다 이제 그 홍주에서 그 고향인 홍주에서 그 동학농민운동하고 의병운동이 전개가 되고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적 격변기에 약간 좀 영향을 받아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1905년 영재 스님에 의해서 수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법명이 용운이 됐고요. 다카키 마사오는 창씨개명 일본 육사 출신도 모자라서 뭐 그거는 위에서 시키면 해야지 어쩌겠어. 근데 사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다카키 마사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약간 그런 좀 적극적인 조금 출신이긴 했는데 어쨌든. 어쨌든 한용우는 이제 국권이 피탈되니까 그 독립군 군관학교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만주를 방랑을 하다가 1913년 우리나라에 와서 불교 학원에 들어가요. 불교 학원에서 교사가 돼요. 불교 학원 그 교사가 되고 불교 대전을 쓰고 이제 그 대승불교 반야 사상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능한 불교를 개혁하고 불교의 현실 참여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으로 활동하다가 자진 체포가 되고 그 손병희하고 함께 3년형을 언도를 받는데요. 3년 만기 출소예요. 손병희 같은 경우는 병이 생겨가지고 병보석을 하는데 만해 한용우는 만기 출소예요. 그리고 민족의식 계몽 활동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1926년에 그 유명한 님의 침묵을 쓰게 되죠.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이걸 쓰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저항 시인이 되죠. 이시 한편으로. 그래서 불교계 항일 단체인 만당의 당수로 활동을 해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 박근혜 씨. 그래서 그 불교 대전에 대해서는 그 팔만대장경 중에서 핵심 부분을 뽑아낸 거래요. 팔만대장경이 너무 길어가지고 거기에 핵심 부분을 뽑아내가지고 이제 그 불교 대전을 그 간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교 잡지인 유심을 썼던 사람이에요. 박근혜 씨 국정농단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 그렇게까지 농단 행위를 했던 대통령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해 선생은 1944년 6월 광복을 1년여 남기고 66세로 입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
중장을 1962년에 받고요. 이명박 씨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이거? 근데 이제 님의 침묵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그 한용운 스님을 역사적인 이유보다는요, 사실 그 국어의 그 문학적인 이유로 좀 더 많이 알게 되죠. 국어 교과서에 님의 침묵이 나오거든. 저는 그러한 사람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이거. 그렇고요. 그 한용운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일화가 있어요. 그 어쩌다 보니 친일파 주지스님들이 가득 모인 그 불교계 회의장에 가득 모여가지고 연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용운이 갑자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뭐? 맞다. 잠깐 그거 해도 될까요? 돌 김용옥 스님 성대모사 해도 될까요? 에이, 오늘은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똥이란 말이야. 하지만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뭔지 아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지스님들이 대답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김용옥 스님 성대모사 좀 할게요. 에이, 그거는 송장이야. 똥 옆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썩어가는 송장 옆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송장보다도 더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해가지고 주지스님들이 도대체 뭔데요? 하니까 여기서 한용운 스님이 단상을 후려치면서 외치는 거예요. 세상 송장보다도 더 더러운 것은 바로 여기 모인 니놈들이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친이라는 니놈들이다 라고 폭을 해버린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1930년대에 춘원 이광수 그리고 민족대표까지 참여했던 최린 등이 자발적 창씨개명을 하고 친일파로 전향을 하면서 친일파로 전향을 하면서 그 이에 격분한 홍명희가 한용운을 찾아갔어요. 김두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김두한 컨텐츠를 따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보겐만 해, 어떻게 이런 개같은 놈들이 있나 하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한용운이 하는 말은 에이 벽초, 아니 이거는 김용옥 스님 성대모사 안 할게요. 벽초, 그들은 개같은 놈들이 아니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명이가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만해 하니까 한용운이 왜 그 친일한 놈들이 개같은 놈이 아니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게 돼요. 아니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네 있잖아요, 그 오수에게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네. 하지만 이들은 민족과 조국을 배반했으니 개만도 못한 놈들이네. 개들이 자네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섭섭해 하겠나 한 거야. 그러니까 홍명이가 아이구야 이런 개한테 큰 신뢰를 범했구만 해가지고 아이고 개 그 집 개한테 아이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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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대요. 그렇고요. 그 당시 이제 만해 한용운은요, 그 당시 조선일보에요 이상재 기자, 안재홍 기자 등을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요
약간 이제 친일 행적을 했던 조선일보를 통째로 지지했다. 약간 그렇게 그 왜곡해서 얘기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용운이 당시 지지했을 때의 조선일보는요, 이상재 기자, 안재홍 기자 등이 발행하던 일본의 항거하던 민족지였어요. 그런데 방응모, 그 방응모라는 친일파가 이 조선일보를 인수한 다음에 논조가 좀 뒤바뀌었어요. 그런데요, 한용운이 신문장을 지을 때 조선일보한테 도움을 받은 시점은 1933년이고요. 조선일보는 1938년부터 친일을 하는 기레기가 됐어요. 참고로 그 방응모 이 새끼는 1950년에 죽었는데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고 조선일보 사주였고요. 그리고 그 조선일보가요, 방응모의 손자인 방우영 씨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이 있었는데, 2010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아, 이승만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을 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탄핵을 당했던 인물이에요. 참고로 시무장은요, 그 뭐냐, 시무장은 그 남향이 아니고 북향이에요. 왜냐면 북반구에서는요, 태양이 그 남쪽 하늘에 있고 남반구에서는 북쪽 하늘에 치우쳐서 떠요. 그래가지고 북반구의 집들은 햇볕이 드는 남향으로 짓는 게 상식인데, 그 뭐냐, 만해 선생은요, 이제 시무장이 저기 성북동에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변절한 거예요, 조선일보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해 선생이 성북동에 시무장을 지으면서요. 근데 이제 성북동에서는요, 당시 성북동에서는 남쪽을 보면요, 조선 총독 북부 방향이잖아요, 남쪽이. 그래서 총독부 꼴도 보기 싫다고 집을 북향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무장은 여름에는 무진장 덥고 겨울에는 무진장 추워요. 조선일보? 조선일보 역대 수장은요, 명예사장으로는 지금 방응모가 돼 있는데요, 처음에 사장은 조진태예요. 처음에 조진태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시무장을 지었어요. 시무장을 짓고 나서 이제 그 기미독립선언서를 썼던 인연이 있었던 육당 최남선이 그 친일로 변절하고 나서 시무장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육당이 한용운하고 가까운 사이임을 자처를 하니까 한용운이 이제 최남선의 장례를 치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남선이 시무장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 최남선이 선생님, 저예요, 육당이 왔어요 했는데, 한용운이 에이 육당이 누구야 한 거야. 그러니까 최남선이, 아니 선생님 이 육당을 잊어버리신 겁니까 했더니, 이제 한용운이 한 말이, 에이 내가 알던 육당 말이야, 벌써 퇴해졌어, 벌써 퇴해져서 장례까지 치렀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취급을 해버리니까 최남선이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최남선하고 정인보에 대한 관계도 있어요. 그리고 춘원 이광수하고 홍명희하고 그 관계도 있어요. 최남선하고 이광수가 변절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정인보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뭐냐, 친일파가 집에다 돈을 갖다 놓고 가니까 이 사실을 들은 정인보가 야 저거 문 앞에다 걸어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 한 놈도 저거 손대지 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왔을 때 자네 돈 저기 있네 가져가, 그런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인보는. 그래서 춘원 이광수와 관련된 얘기도 있어요. 춘원 이광수와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그 심의장에 이제 젊은 시절에 이광수가 간 적이 있는데, 그 이때는 이광수가 친일을 하기 전이에요. 이때는 이광수가 친일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해가 춘원의 행동을 잠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니놈은 말이야 나라를 배신 때릴 인물이야,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 가! 하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광수는 진짜로 변절을 했죠. 그 예전에 그 퇴계 이황도 정군은 제자로 받아들이고 정인홍은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약간 그런 거를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인홍은 나중에 북인의 수장이 돼가지고 임목대비를 피선인에 처하고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귀양보냈다가 죽여버리죠. 천하의 몹쓸 짓을 저지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한용운 스님 같은 경우도 친일 의혹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됐던 적이 있어요. 극우파였는데 좌익을 끌어든 이유요? 하나 돼야 통일정부를 세울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운형하고 힘을 합쳤는데 여운형은 암살당했죠. 자, 그래서 1910년 경술국치를 전후해가지고 그 한용운 스님이 중천하고 통감부예요. 승려의 대처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헌의서하고 건백서를 보냈어요. 이 건백서는요, 정부나 국왕한테 자신의 뜻을 올린다는 거예요. 김구는 보수 아니죠. 보수는 아니에요. 보수는 이승만이지. 그런데 그 한용운 스님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한테요, 그 경칭을 썼고요, 조선왕조를 전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1937년 때 진화사변과 불교라는 글에서 그뭐 중일전쟁을 옹호하고 청구국민의 의무를 강조하는 글을 썼다, 그렇게 전해졌는데요. 그 통감부에 건백서를 올렸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 불교개혁이 너무 그 불교와 폐단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불교를 개혁해야 됐던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좀 약간 힘이 필요했던 거야. 그랬고요. 그 진화사변과 불교라는 글은 만해의 글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글은 당시 불교지 편집장이었던 이종욱이 있었어요. 그 논쟁은 1979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만해가 쓴 작품은 님의 침묵, 알수 없어요. 이별은 미의 창조. 이별을 하라는 거야?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그거. 이거 그거였어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막 이런 거 있죠? 나는 정상인, 너는 장애인. 뭐 이런 거.
하여간 글귀들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남한산성에 만해 기념관이 있어요. 그 남한산성에 가면 만해 기념관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민족 대표 33인 빅3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2부